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신당동 계명대학교 동문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계대 동문이라 하면 아마 대구분들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계명대학교 인근에서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가장 번화가인 곳이죠. 번화가에 자리하고 있는 상가는 보통 밤에 장사하는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이 어둡더라도 밤에 촬영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해서 밤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건물은 전체 매매가격이 32억입니다. 32억인 상가 건물이 과연 그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직접 확인도 할 겸 소개하러 나와있고요. 우선 오늘 건물 주변 환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명대학교는 남쪽으로 정문이 위치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동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은 정문보다 동문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동문 쪽은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수많은 프랜차이즈가 즐비해 있는 곳이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고요. 계명대학교 재적 인원은 약 29,000명, 그리고 계명대학교 안쪽에는 또 계명문화대학이 있습니다. 계명문화대학 재적 인원이 약 6,400명, 학생들만 약 35,000명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계명대학교는 또 바로 옆에 종합병원인 동산병원이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에서 남쪽으로는 또 수만 평의 성소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 종사자분들, 학생, 그리고 성소공단 직장인들이 자주 모여 회식하는 곳으로 매일매일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입니다. 오늘 건물은 동물에서 약 50m, 건물로 따지면 네 번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주통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상가에는 학생들이 주로 접할 수 있는 휴대폰 가게, 그리고 당구장, 또 PC방 등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계명대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오늘 건물이 위치한 곳은 계속해서 상권이 유지되는 곳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위치가 위치인 만큼 오늘 건물 현재 공실 없이 만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건물입니다. 밤에 나온 이유는 손님 입장에서 얼마나 유동인구가 많은지 카운팅도 한번 해보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위함인데요. 금액이 큰 물건들은 손님분들도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그 고민을 직접 체험해보기 위함이니까 영상이 어둡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오늘 건물 영상으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있는 곳으로 지금 현재 도착을 했습니다. 바로 정면에 건너편에 6층짜리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인데요. 밤에 역시 잘 와봤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네온사인들이 오늘 이곳은 번화가이다 라는 걸 직접 네온사인들이 이렇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인도 쪽에도 수많은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돌아보면은 또 바로 50m 앞에는 계대동문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계대동문이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학생들이 건너편에도 지금 현재 많이 걸어가고 있는 거 영상으로 보이실 테고요. 오늘 건물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 오늘 건물은 5층까지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6층에는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에는 오늘 제가 세 번째 지금 현재 현장 답사를 와 있는데요. 왼쪽으로 또 신호등이 하나 보이실 텐데 저 신호등 우측편으로 서 다른 영상에서 또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소개한 바가 있는데요. 그 건물 오늘 12시, 그리고 2시, 3시, 그리고 지금 현재 8시인데요. 이렇게 시간마다 와보니까 낮에도 유동인구 많고 밤에는 더더욱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1시간 전에 먼저 도착을 해서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카운팅을 해봤는데요. 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6층부터 제가 건물을 한 바퀴 돌아보고 나왔는데 오늘 건물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휴대폰 가게, 그리고 2, 3층은 NUPC라고 PC방, 그리고 당구장, 그리고 마사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하에는 또 노래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2층, 3층 PC방 같은 경우에는 만석입니다.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이렇게 손님이 많은 걸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정말 위치가 위치인 만큼 공실 걱정은 제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가구 구성과 임대 내용 먼저 설명드리고 건너가서 또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지하에는 노래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래방이 보증금 2천에 90만원, 그리고 1층에는 보시다시피 휴대폰 가게가 입점이 되어 있는데요. 휴대폰 가게는 보증금 1억 5천에 380만원, 그리고 2층과 3층은 NUPC방으로, PC방은 각각 보증금 2,500에 150만원, 그리고 또 2,500에 120만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4층에는 당구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구장은 보증금 1,000만원에 80만원, 그리고 5층에는 마사지샵이 들어와 있는데요. 마사지샵은 보증금 1,000에 80만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6층에는 주택입니다.
방 4개와 거실로 구성되어 있는 주택이 보증금 5천에 5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으로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이렇게 비춰드리면서 오늘 건물이 있는 곳 건너편으로 가서 또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으로 둘러보면은 정말 수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절비에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나열하기에도 힘든 곳이기 때문에 통과하기로 하고요. 건너가서 또 영상을 촬영해 보기로 하는데요. 바로 앞에 조금 전까지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정말 머릿속 제대로 살릴 수 없을 만큼 많았는데 지금 또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중이면 또 사람들이 모여들겠죠. 자, 횡단보도 앞에 왔는데요. 바로 건너편에는 계대 동문이 바로 비춰집니다. 자, 그리고 건너편에 오시면은 또 학생들과 일반인들 아주 많은 걸 직접 영상으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오늘 건물은 계대 동문에서 바로 정면에 첫 번째 상가 건물,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인데요. 위치 말씀 안 드려도 아주 좋은 걸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계대 동문에서 또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건너오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시간 전에 먼저 와서 카운팅을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카운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 유동인구가 많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또 가을이죠. 가을 날씨라서 영상 밤에 또 영상 찍기에도 아주 좋네요. 날씨도 선선하고 이제 가을이 왔다는 걸 직접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차량들도 보시다시피 교통량도 아주 많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이 방향으로 또 약 500m 정도 가시면은 계명대학교 여기 위치하고 있습니다. 달구불대로 계명대학교 여기 위치하고 있는 만큼 오늘 건물은 또 주택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정말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지켜봐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헤아릴 수 없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는 유동인구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도로 건너편 30m 도로 건너편에 이렇게 건너왔습니다. 첫 번째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있고 세 번째 밤 바로 네 번째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입니다. 아무래도 밤에 또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1층에 보통 휴대폰 가게는 보통 저녁 6시 7시 되면은 퇴근을 하곤 하는데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밤늦은 고객들을 또 유치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성업 중인 걸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카메라 앵글에 안 담길 만큼 오늘 건물 층고 높이는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측으로는 보시는 것처럼 계단실과 엘리베이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왼쪽에 먼저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왼쪽으로는 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이렇게 진입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차는 공부상 4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 어둡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차가 이렇게 5대가 들어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차는 공부상 4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6층 건물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까지 있는 건물로 정말 층층마다 가게들은 장사가 성업이 아주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층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성업 중인 걸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영업 중이라서 조금 조용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하에는 이렇게 노래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계단 올라서면 바로 정면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오늘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2층, 3층은 이렇게 PC방으로 꾸며져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먼저 이용해서 6층부터 내려오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엘리베이터는 대우 엘리베이터 8인승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건물 제가 직접 먼저 와서 한 시간 전부터 이렇게 살펴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건물 주인분께서 관리도 아주 잘 하고 있고 복도 쪽에는 또 칠은 한 번 더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볼 곳은 전혀 없다. 그리고 상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신경 쓸 일도 많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6층이고요. 옥상을 제가 먼저 한번 올라가 봤는데 옥상 문이 잠겨져 있는 관계로 옥상은 못 비춰드리겠고요. 자, 6층 내리시면 바로 우측으로 이렇게 주인세대죠. 주인세대 단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층층마다 그리고 또 이렇게 CCTV가 복도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복도 쪽에 칠을 한번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얀색 위장 스톤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칠이 되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5층이죠. 5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태국 전통 마사지 샵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CCTV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복도 쪽에도 보시면은 정말 관리 상태가 아주 컨디션이 아주 좋다는 걸 직접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층입니다. 4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당구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3층을 내려 볼게요. 보통 당구 치러 오면은 술 한잔 드시고 또 내기 당구 하러 저녁 늦게 많이 오시죠. 자, 3층입니다. 3층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이렇게 손님들로 만석인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즘에는 또 PC방에 이렇게 음식까지 많이 팔죠. 안에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복도 쪽에도 PC방에서 인테리어 이렇게 신경 써서 잘 해놓은 거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이런 건물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정말 효자 노릇 톡톡이 할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층 역시 지금 현재 안을 살펴보니까 만석입니다. 2층, 3층 PC방 장사가 아주 잘 되네요. 자, 그래서 6층까지 이렇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층층마다 이렇게 CCTV가 들어와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늘 건물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12시 그리고 2시, 3시 그리고 8시 이렇게 4번을 와봤는데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저녁시간 이 시간이 유동인구가 가장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으로 8시인데요 여기에는 12시까지 그리고 1시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소개해드렸고요.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6가구에 주인세대 한 가구로 전체 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364제곱미터, 구단위로 110.11평, 건물료 면적 1283.87제곱미터, 구단위로 388.37평, 사용승인 1997년 2월 17일 사용승인이 났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주인분께서 손을 다 봐놨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매매금액 32억, 융자 8억, 보증금 2억 9천, 인수금액 21억 1천, 월수입 950만원에 은행이자 33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617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금리를 5% 책정을 했고요. 금리가 예전으로 또 떨어지게 된다면 더 많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신당동 계대동문에서 50m에 인접해 있는 최고 번화가에 있는 상가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